네, 이번에는 그 38번하고 39번 문제를 볼 텐데 두 문제 유형이 같죠.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이래서 주제문을 주고 이 지시문을 이제 그 위치에다 넣으라는 거죠. 그 논리적 연결이 중요하겠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I have still not exactly pinpointed Mary's character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매드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뭐라고 아직 파악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정확하게 그저 파악을 못하겠다. Since 왜냐하면 wickedness takes many forms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걸 갖다 자꾸 우리가 직역을 해가지고 사악함은 많은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이렇게 버리면 자꾸 그런 습관이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단어만 보이면은 명사는 한국어로 명사로 옮기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스토리로 읽어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wickedness takes many forms 이 말은 wickedness는 뭐예요? 진짜 못된 거죠. 나쁜 거죠. 물론 사악하다는 표현을 써도 되고 우리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써도 되지만 진짜 아주 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남을 굉장히 아주 그냥 심하게 저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것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못되고 이런 것도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 품사대로 우리말로 자꾸 직역하는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영어적인 관점에서 읽으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인데, 그게 영어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직역하는 일대일 대응으로 한국어 단어를 끼워넣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빨리 탈피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인이 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꼭 글을 읽을 때 마찬가지의 습관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닝도 잘안 되죠. 왜냐면은 처리하는 데 늦어지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품사별로 우리말 단어들 무조건 끼워넣는 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안사전을 계속 보는 하는 그 습관을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영영사전을 보고 그 어감을 느끼라고 하는 거고, 그래야 또 나중에 글을 쓰거나 말로 할때 그걸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내가 수동적으로 이해했다고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나 글이 금방방 나오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또 다른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해를 잘 하게 되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더 늘어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뭐좀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 매디의 캐릭터에 대해, 매디의 성격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딱 집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은, 우리 그좀 못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보면, Imagine I tell you that Maddie is bad.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 Mad 걔는 조금 뭐 나쁜 애야. Bad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그러면, Perhaps you infer from my intonation, or the context in which we are talking,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마 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었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추론을 하겠죠. 이렇게 추측을 할 거다. 그러면서 from my intonation or the context in which we are talking,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말하는 어조나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상황, 맥락, context. 그래서 그 context를 통해서 아, that I mean morally bad. 이래서 아, 걔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정직하거나 이렇지 않고 좀 도덕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할 거라는 거죠. 자, 또 더군다나 additionally 이렇게 얘기했고 you will probably infer that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I'm disapproving of Maddie 이렇게 얘기해서 아 내가 Maddie를 좀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그 추론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aying은 disapproving 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or saying that I think you should disapprove of her 이래서 내가 볼때그 애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너도 걔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되고 너도 걔에 대해서 좋아하면 안 돼, 싫어해야 돼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or similar 아니면 그와 비슷하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given typical linguistic conventions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같이 연결된 거죠. 그래서 given typical linguistic conventions 이랬을 때 이것도 품사대로 넣어가지고 given은 여기서는 이제 considering의 의미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주로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분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안다고 하더라도
typical 전형적인 linguistic 뭐 언어학적인 conventions 어떤 관습 이래서 전형적인 언어학적 관습을 고려해 볼 때 잃어버리면 말이 좀 괜히 거창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linguistic convention, convention은 우리가 어떤 한국말에서도 무슨 단어를 쓸 때 규범이 있겠죠. linguistic convention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무슨 내가 엄마라고 지칭을 하거나 뭐 쟤는 짱이야 이러거나 뭐 이거는 무슨 택시라고 이야기하거나 이러면 다 아니면 나는 네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거나 다 이럴 때 말을 할 때는 linguistic convention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소통을 하려 그러면 아 엄마라고 하는 건 뭐 그건 너무 단순한가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특정 단어를 쓰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의된 그 언어적인 측면에서 관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관행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Given typical linguistic conventions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내가 이제 싫어하니까 너도 걔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nd assuming I'm sincere 또 이게 이제 계속해서 뭐였어요? 아까 I mean morally bad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 disapproving, saying, or and assuming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assume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가정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명료한 근거나 정확한 근거 없이 그냥 자기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할 때 함부로 단정 짓는다 아니면 지레짐작한다 이런 의미의 표현이 assume이에요. 그래서 assume이라든가 assumption이라는 명사가 나오면 그것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죠. 그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assuming I'm sincere 이렇게 해서 나는 sincere하다라는 건 걔는 morally bad, Maddie는 morally bad 이래서 도덕적으로 문제 있지만 나는 굉장히 건실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느낌을 상대방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고 컨벤션이라는 단어는 조금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까요? 컨벤션을 조금 이런 단어들은 자꾸 우리가 그 영한 사전에서 봐서는 안 되고 컨벤션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이런 의미죠. A custom or a way of acting or doing things that is widely accepted and followed. That is widely. Widely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면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이라면 주로 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방식은 convention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예문을 한번 보시면 It's important to follow the conventions of punctuation in a paper for school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서 무슨 에세이 숙제 같은 걸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춤법을 잘 따라야 되는 거죠. The conventions of punctuation. 콤마라든가 뭐 세미콜론이나 콜론이나 우리로 치면 이제 무슨 맞춤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문장 부호들을 쓰는 방법을 잘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they say school is just as important for teaching children social codes and conventions as for teaching math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도 그 저 일부 사람들에 따르면 뭐예요? 학교에서 이 학과목, 수학 같은 걸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social codes and conventions 이걸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social codes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 되는 거고 conventions도 사회적인 규범이나 우리가 예의나 범절이나 예의범절이나 관습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성교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하나의 단어를 그냥 옮기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해하는 습관이 들면 문장을 이해하는 게 빨라지고 속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우리가 실제 시험을 볼 때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정확한 이해 능력을 갖춰놔야지 어떤 시험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걸 자꾸 시험의 어떤 답안을 자꾸 만들어내는 요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점수를 높이려 그러면 그거는 계속해도 똑같은 결과만 나오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기본기를 철저하게 다져놔야 그 다음에 비상시에는 요령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상시에 요령을 쓰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뭐 수험 생활을 하는 분이든 아니면은 그냥 공부를 하는 분이든 우리가 뭐 대학을 가면 또 토익 시험도 보고 토플 시험도 보고 대학을 졸업해서 입사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영어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잘 익혀놔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시간만 투자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중간중간에 제가 잔소리가 좀 심해지긴 하지만 그것 뭐 잘 양해를 좀 해주시도록 하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번 해봅시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이제 매디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배드라고 이런 형용사를 쓰면 이러이러한 의미로 이제 흔히들 생각한다. However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you might not get a more detailed sense of the particular sorts of way in which 이렇게 나가요. 그럼 이걸 갖다가 막 풍자대로 옮기기 시작하면 말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간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you might not get a more detailed sense of 이렇게 얘기하면 뭐요? 아주 상세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You might not get a more detailed sense of. sense라는 거는 meaning에서도 숨어있는 뉘앙스라든가 이런 의미가 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이랬고, the particular sorts of way in which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이러이러한 방법 중에서 특별한 종류 이렇게 가지 마시고, the particular sorts of way in which mad is bad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mad가 좀 나쁘다 혹은 bad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상세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in which mad is bad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 상세한 뭐 이건 하나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her typical character traits 이렇게 얘기해서 전형적인 어떤 성격적인 특징, 그 항상 매디 이러면 걔가 항상 보여주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and the like 그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디테일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얘가 bad라고 하면, 뭉뚱그려서 bad라고 하면 얘가 뭐 어디 성격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쉽게 이해해야 돼요. 물론 오해를 내용을 잘못 곡해하거나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되지만, 이런 걸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단어를 넣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ince,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왜냐하면 people can be bad in many ways. 이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나쁘다고 할 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자, in contrast, 우리가 이제 on the contrary, by contrast, in contrast, 반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와는 반대로 if I say that Maddie is wicked, Maddie에 대해서 아 쟤는 좀 wicked라는 표현을 써서 진짜 못됐어, 뭐 사악하다. 우리가 보통 현실에서는 친구한테 야 너 사악해 이런 말 잘 안 쓴단 말이야. 아니면은 뭐 누구에 대해서 사악하다는 건 약간 뭐 용어로는, 국어 사전에 있는 용어로는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은 아니죠. 이해할 때는 일상생활에 있는 표현으로 이해하세요. 그게 편해요. 하여튼 쟤 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then you get more of a sense of a typical actions and attitudes to other people's 이렇게 얘기해서 others 이래서 평상시에 보여주는 그 모습, 그렇죠? 뭐 typical actions and attitudes 이렇게 attitudes to others 이거 딴 사람들 대하는 태도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get more of a sense of, 이 말은 아까 detail sense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bad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you might not get a more detailed sense of 이렇게 해서 표현은 바꿨지만 more라고 하나 detailed라고 하나 어쨌든 bad라고 할 때는 뭔가 명확하게 그 삶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뭐가 나쁜지 알 수 없지만 wicked라 그러면 느낌이 확 온다는 거죠. 아 쟤는 좀 못되고 진짜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word wicked is more specific than bad. 이래서 wicked라는 단어를 쓰면 bad라는 단어 쓸 때보다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느낌이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했냐면 but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wicked하고 bad가 이제 나왔으니까 아까 wicked라는 표현은 앞에서는 bad 이야기하다 wickedness가 나온 거니까 그걸 좀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위치가 이제 이 뒤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but 이렇게 해서 there is more detail 이렇게 해서 nevertheless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is more detail perhaps a stronger connotation of the sort of person Maddie is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there is more detail. 디테일은 이제 여기선 불가산 명사로 그 대부분의 명사는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둘 다 속성을 가지고 있기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불가사한 명사로 셀수 없는 명사로 이제 이야기해서 관사를 쓰진 않았고 그래서 there is more detail nevertheless 이렇게 얘기해서 하지만 이제 more detail 이래서 아까 bad라고 했을 때보다는 좀 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perhaps 어느 정도는 뭐 그 아마 이런 내용까지도 포함될 거다. 이래서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디테일을 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동격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a stronger connotation of the sort of person Matt is 이렇게 해서 Matt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 함축된 의미를 전달하는데 좀 더 강하게 전달한다는 거죠. 강하다는 건 비교는 항상 대상인데 그거는 bad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n addition,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and again, assuming typical linguistic conventions 이렇게 얘기해서 또 아까 이야기했던 typical linguistic conventions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어법 혹은 흔히 사용하는 그 단어에 대한 어떤 관습 혹은 용법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you should also get a sense that 또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아까 앞에 나왔던 걸 좀 반복하죠. I'm disapproving of Maddie. 내가 Maddie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거. 그 다음에 you should disapprove of her.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니까 너도 조심하고 너도 싫어하게 될 거라든가 싫어하는 뭐 싫어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고 아니면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assuming that 또 뭐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는다 그랬어요. We are still discussing a moral character.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wicked라는 표현을 쓰면 그게 이제 계속해서 moral character 아까 bad와는 달리 그래서 도덕적으로 그 어떤 뭐 잘못된 부분을 다룬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bad하고 우리가 이제 wicked하고 두 가지를 개념을 달리하면서 일부에서 이제 어디서 발췌를 해왔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내용은 또 앞뒤의 관계를 좀 봐야 되지만 일단 이 부분의 논리로만은 그래요. 그래서 이 글은 이렇게 보면 Thick Evaluation이라는 책에서 지금 뽑아온 것인데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Introduction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bad라는 표현은 또 굉장히 특히 어떤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뭐 성적으로 이렇게 섹시하다든가 끝내준다든가 멋있다든가 그런 뉘앙스의 또 슬랭으로 또 쓰기도 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요건 USA Today에서 그 신문 USA Today에서 전에 한번 분석을 해놓은 내용인데 여기서만 잘 보면 bad means good. bad라는 표현은 you are so bad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오히려 매력적이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actually bad means even better than good. 이래서 good이라는 표현을 쓸 때보다는 오히려 더 그 저 강조해서 칭찬하는 표현이고 it's often used in reference to someone's appearance. 어떤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칭찬할 때 bad라는 표현을 또 흔히 쓰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그 긍정적인 의미의 슬랭으로 썼을 때나 뭐 informal하게 썼을 때 우리가 이제 bad라는 그 단어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거보다는 wicked하고 그냥 단순히 비교해 봤을 때 bad는 좀 약간 추상적이고 보편적이고 wicked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때 쓴다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wicked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서 wickedness takes many forms 이 말은 여기 4번에 들어갈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the word wicked is more specific than bad 이렇게 해주고 좀 더 구체적이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은 그 저 매디의 성격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왜냐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